주말 동안 나온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감산을 공식화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냈습니다. 삼성이 화성의 D램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감산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보도였는데요. 화성의 D램 라인에서 최소 3에서 6개월간 생산 감산이 예상되고요. 2월과 3월부터 웨이퍼의 투입량이 5에서 7%가량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재고가 충분한 DDR4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감산을 진행하는 거고요. 고부가 가치인 DDR5로 조금 더 생산을 움직인다는 방침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감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향후 반도체 업황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감산을 공식화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경쟁 업체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미래 가치를 위해서 기존에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감산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감산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봄이 조금 더 이르게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감산에 대한 분석도 조금 엇갈리고 있죠. 먼저 삼성전자의 감산으로 인해서 세계 메모리 시장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업황의 반등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오죽하면 그동안 감산 기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삼성이 감산을 결정하겠냐. 오히려 시장이 더욱더 안 좋아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장에는요,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더 준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오늘 시장은 똑같은 뉴스플로우를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가 운영 허가 만료로 인해서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을 했습니다. 고리 2호기가 지난 2019년과 2020년 계속 운전 절차에 돌입을 했다면 운행 가동 중단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해당 절차를 착수하지 못한 영향입니다. 계속 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서 만약 문제가 없다면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시점은 현재로선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확보해서 빠르면 2025년 6월에 재가동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원전 2호기뿐만 아니라요. 총 6기의 원전이 계속 운행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건데요. 이들 원전 6기의 운전이 멈추게 되면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연간 10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이 기사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S그룹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공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LS그룹입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유럽 전기차 생태계에서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현장 경영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전기차 강국인 독일과 폴란드, 세르비아 이 3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슈페리어 엑시스의 유럽 법인이 있는 곳이죠. 구 회장은 현지 사업장을 방문해서 유럽에서 LS그룹의 입지를 더 강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부가 가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LS그룹은 2030년까지 그룹의 자산 규모를 50조까지 늘리겠다라고 성장 목표를 제시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한 행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그룹의 주가 흐름도 이와 함께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발표가 되면서 시간외에서 하한가로 거래를 마친 그룹들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셀바스 그룹과 대성 창투인데요. 이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셀바스 AI는 78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AI 의료와 교육 그리고 메타 로빌리티와 같은 신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보통주 400만 주가 신규로 배정이 되고요. 신주 예정 발행 가액은 19,710원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역시나 340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단행하는데 발행 가액이 8,530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주식 모두 전체 주식수의 20%가량을 신주로 발행을 하는 건데 결코 적지 않은 수치고요. 이 발행 가액을 지금 주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면 앞으로의 변동성은 더 극심할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응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성창도 역시나 25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요. 시장에 대해 시장은 지금 유상증자를 악재로 해석하면서 오늘 어떻게 출발을 할지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뉴스를 놓치셨던 분들께서는 시초가의 대응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